참여연대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폭로한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권익위 위원장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홍일이었어요. 윤석열이 가장 존경한다는 특수부, 전직 중수부장이었던,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을 함께 짬짬이에서 덮었던 그 주연이 권익위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 지금 직무대행으로 있는 자도 검찰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중에 또 한 명, 김태규. 이 자는 극우 판사예요. 그럼 권익위에서 제대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우선 우리 최 목사님 통일운동을 계속 해오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김건희 씨와 만나게 된 이유도 이 통일운동에 대한 고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접촉을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인터뷰 매체를 통해서 누누이 밝혔듯이, 네, 대선 기간에 뭐 너무 거친 언사로 북을 자극하고 북을 적대시하고 또 선제 타격 등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굉장히 제가 불안했죠. 네.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뭔가 이거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접촉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이미 다른 매체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동양이시고 그리고, 네, 그 김건희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남편과 이전에 또 안면이 있었 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동양 사람이었다. 예, 저희 큰형님하고, 예, 예, 김건희 여사 부친하고 양평군청 산림까지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었고, 저희 큰형님이 30여 년 동안 양평군청하고 양평군 내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예, 뭐 새마을과 산림과 뭐 재무과 이렇게 쭉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부친이 잠깐 양평군청에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인연도 있었고, 여사님도 읍내에서 출생을 했고,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인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양이라는 거나 그런 인연은 중요 본질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는 항상 공적인 일을 해왔고, 예, 퍼블릭한 일을 해왔고, 통일운동이나 시민단체 운동 이런 걸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사건이 발로가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취임식 때 초청도 받고 이러셨지만, 그런 고언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만남을 갖지 못하셨잖아요, 처음엔. 그렇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타임라인을. 네, 타임라인을. 타임라인 파악을 잘, 이렇게, 이제 제가 출연한 거 몇 편만 쭉 정독 시청을 해보시면 아는데, 예, 예, 그냥, 처음에 대화할 때는 이제 나는 미국에 있었어요. 처음에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님하고 그 7시간 녹취록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어요. 바로. 예.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예, 접촉하는 시점이. 예, 예. 그러니까 여사님은 그 녹취록 사건이 터졌으니까 일반 전화 통화는 굉장히 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녹취록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고, 또 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했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그냥 유튜브를 틀어도, 뉴스를 틀어도, 신문을 펼쳐도 다 본인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대선 기간에. 예. 엄청난 의혹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예, 목회자니까, 예, 인간관계를 쌓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마음문을 열고, 예, 대화를 아주 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러 방면에서 대화를 많이 잘 나눴어요. 그게 연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오는 날 LA공항에서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예. 그리고 여사도 개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준다는 말도 하셨고, 예, 그리고 그렇게 또 했고, 나는 이제 개표 결과를 보고 영부인의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당선되면 이렇게 이렇게 영부인의 역할을 해달라. 예.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소수자를 돌보고 고통받는 자
정말 사회 사각지대를 돌보는 일을 업을 삼아라 그랬어요, 제가. 퍼포먼스식으로 말고 네. 역대 영부인들이 연말 연시 되고 그러면 뭐 그냥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고 적시자사 찾아가서 봉사하는 거 말고 네. 정말 의욕이 있는 분이니까 너무 나대지 말고 정말 낮은 곳에서만 있으면 의욕을 품은 사람들도 해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조언을 했고 여사도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 하는 날 취임식 선서식에도 초청을 하고 신라호텔 국빈만전도 또 초대를 받았고 예. 또 그다음 달 국정 초기 6월 달에 1차 예. 접견이 또 성사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뭐 어긋난 거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어긋난 게 없었어요. 잘 순조롭게 진행됐죠. 예. 예, 예. 6월 10일 날 그 접견을 하시고 그때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예. 전해 준 그렇죠. 거였고 그날에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날 그날도 접견하는 태도나 모습이나 이건 똑같았어요. 예. 여러분이 2차 접견 때 봤던 영상 그 예. 모습 뭐 면티 입고 나오고 뭐 두 다리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라 디테일한 건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인사청탁 금융위원 인사청탁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포지션과 위치에서 그냥 좌지우지하는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제 바로 우리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거리 되는 데서 내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엿들으려 해서 예, 엿들은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냥 보여지니까 들은 거죠. 원한 편한 관계라고 네,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나는 충격을 먹은 거죠. 내가 주문한 영부인의 캐릭터의 역할을 안 하고 이거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내가 이걸 판단하고 충격을 먹은 거죠. 그 6월 접견. 네, 이게 결국 거기에서 내가 충격을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얘기를 혼자만 간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 집에 가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런데 내가 딱 판단하건대 이거는 내가 조언한다고 조용히 찾아가서 조언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채집을 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충격요법을 주는 방법으로 내가 좀 뭔가 내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 이제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2차 접견 때 들어간 거죠. 그때는 디올백이 그 방점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뭔가 증거 채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고 오히려 이제 접견하는 태도 그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의 포지션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내가 남북통일을 직접 내가 할 거라는 이런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언사들이 예. 그 오히려 영상물에 채집이 돼서 이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예.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예.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시죠. 예, 예. 그 카톡으로 대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 카톡으로 대화를 연결을 할 때는 그럼 전화번호를 김건희 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셔서 저장해 놓으니까 연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카톡이. 여사의 전화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한테.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통일 강연, 남북 강연. 그래서 제가 해외 교포로서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쵸. 대중 강연을 할 때 항상 청중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또 뒤풀이하는 시간에 항상 저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 이 윤석열 캠프에 너무 이거 심각하다. 진영 논의를 떠나서 목사님은 객관성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번호를 알려준 분도 있고. 김건희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연결해 준 분이 계셨고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우리 교포 중에도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야, 예.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히려 이명수 기자가 나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네. 저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그 당선되고 나서 한동안 저기 회자됐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정부에서 뭔가 하려면 김건희 씨의 카톡으로 연결을 해라.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 이 말이 농담처럼 회자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야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하면 카톡으로 연결하냐, 카톡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때 여러 사람들한테 그 번호를 우연히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빨리 조언 좀 해주라고 번호 알려주고 막 그랬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사가 캠프를 직접 관여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저장하니까 자동적으로 네, 카톡이 네.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 카톡으로 처음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반응을 보내온 거군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와, 그것도 특이한 일인데 어떻게 처음에 연결됐나 하고 그게 너무 네, 궁금했었는데 네, 네. 야 그런 거에 대통령 영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인사한다고 그렇게 연락했다는 것도 참 아니 뭐 이제 대선 후보 부인이니까 뭐 그때는 뭐 저기 당선자라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한테 또 캠프를 관여하고 이명수 기자를 불러다 캠프 관계자를 앉혀놓고 강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들어가는 거니까 뭐 놀랍니다. 캠프에 무슨 외곽에서 일하거나 뭐 몇 달이 건너서 하면은 이게 복잡하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여사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심각했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민족공조를 이루는 거를 제 이제 강연의 기조로 삼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적은 모든 사람이 다 적인 거야. 미국의 적은 다 적인 거야. 그렇죠. 한국에. 그래서 예. 그런 컨셉인데다가 친일 친미, 반일, 친일 친미, 반북, 반통일 이런 정책으로 이제 일관하니까 제 기조하고는 너무 어긋나니까 제 기조라는 것보다 제가 어떤 객관성 있는 기조 아닙니까? 제가 뭐 모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것과 관련된 고언들은 뭐 그 고언들을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카톡을 통해서 네네 또 직접 만나서 접견했던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 하셨는데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럼 청와대를 안 들어가면 뭐 용산은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제 다른 데로 그런 얘기도 하셨군요. 그리고 다른 장소도 파일을 보내줘서 추천도 해주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적절하다.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거기는 미국 땅이니까 캘리포니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용산 미군 기지는 예. 그건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대통령 청사를 놓고 집무를 보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강조하기도 하고 미군 게이트 13번 게이트로 출퇴근을 하는 대통령이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미군 게이트 13번 게이트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출퇴근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것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조언하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앙, 집안 얘기, 다양한 얘기를 나눴죠. 뭐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개되어 있는 그런 영상만 보면 실제로는 잠시 이렇게 저 화면을 좀 띄워봐 주세요. 본인이 확실하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말로는 이런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김건희가 그만큼 윤 대통령한테 영향력이 있다면 목사님의 고언을 갖다가 진짜 한 10%만 새겨 들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파국을 만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카톡에도 그 근거 나하고 대화 나는 근거 자료가 있고 네. 또 이제 1차 접견 때, 2차 접견 때도 다 영상으로도 드러났지만 저한테 관저에서 통일 강연, 북한 강연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예. 커버나 콘텐츠는 곧 이사 가니까 어수선하니까 예. 관저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람을 모아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강연을 할 거냐고 몇 번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거가 이제 내가 접견을 자꾸 뭐 보챈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예. 그리고 디올백에 너무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배제되고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후보 시절에 예. 후보 시절에
내가 후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를 보면. 예. 내가 후보잖아. 난 후보니까 안 되고 우리 오빠를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 그렇죠. 이명수 기자가 예예.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하니까 김건희 예. 여사한테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어투가 아닙니다. 실제 그 사람의 인식의 한복판, 의식의 한복판, 그 사람의 살아있는 정신 속에 그건 실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게 돼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또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이건 한 번도 한 얘기가 아닌데 예. 경찰청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부에서 예. 몇 개월 동안 여사의 일정을 담당한 경찰청 어느 기관에서 매번 경찰청 사이트에 여사의 일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보도된가 하면 뉴스타파에서 그 부분이 여사의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뭐 여사가 공식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 일정 예를 들어서 천안함 유가족 뭐 위로 모임 예. 그런 거는 공식적인 건데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정에는 뭐라고 가로 열고 달았는가 하면 자기 정치라고 써놨어요. 자기 정치. 그러니까 경찰들이 더 정확한 겁니다. 경찰청에 경찰들이 보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여사를 경호하는 경찰청에서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가로 열고 자기 정치라고 다 써놨어요. 페이지마다. 그 보도가 나가니까 그걸 다 또 비공개해버렸잖아요. 비공개해버렸는데 그건 내가 다 캡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 이게. 나도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국정은 김건희 여사의 자기 정치 안에 다 속해 있는 거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청사가 10층까지 있잖아요. 예. 1층부터 10층까지 있고 1층은 뭐 기자실이 있고 예. 브리핑실 있고 2층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예. 뭐 또 이제 비서실장실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5층에는 수석비서관실 있고 막 이렇게거든요. 예. 10층에는 휴게실 있고 그런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공사가 들어가서 완공되기 전에는 5층에서 공사를 해, 5층에서 집무를 맡았어요. 그렇죠. 5층에. 소집무실에서. 예. 그리고 완공이 된 이후에는 2층 대집무실에서 본 겁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5층과 2층을 같이 쓰고 대통령도 2층과 5층을 같이 쓴다고 6월 달에 2022년 6월 달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맞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2층에 계시면 여사님은 5층에 계시고 여사가 5층에 있으면 2층에 내려올 수 있고 대통령이 2층에 있다가 5층에 올라오시면 5층에 쓸 수가 있고 여사와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양측을 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고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도 이런 부속실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제2부속실이니 그냥 부속실이시니 뭐 아니면 접견실이니 이거는 이제 다 지원의 말들이고 네. 실제로는 뭐냐 대통령과 집무실을 공유하고 대통령과 권력과 권한을 공유하고 그래서 권력을 이원화해서 모든 대통령실의 권한을 자기에게 이 여사가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주모하는 것 이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예. 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그것을 내가 폭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지 예. 샤넬 화장품을 받았느니 디올백을 받았느니 하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걸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게 본질이라고 할 때 명품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이 본질이라고 했을 때 본질의 본질은 뭐냐 본질의 본질은 여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사권을 주무르고 또 대통령 집무실을 2층 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대통령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 이것을 내가 고발하고 말하고자 함인데 여기에 언론들은 집중하지 않고 심지어 내 사건을 보도한 우리 장인수 기자 팀들도 디올백에 방점만 두고 이게 막 당장 이거는 달콤한 보도감이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뭐 이제 금융위원회에 대한 그것을 뒷조사한다거나 이건 소홀히 한 겁니다. 아 저는 그걸 네네. 보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네. 왜 장인수 기자는 이 내용들을 꽤 오래전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 취재를 안 했을까요? 특히 금융위원회 관련돼 있는 취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취재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너무 이제 그 뭐 이제 거기까지 파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근거가 희박하고 뭐 어떤 특별한 특정인이 뭐 명시되거나 뭐 아웃라인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없으니까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백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백을 받는 그 장면에서 그 여러 가지 28분 동안 김건희 여사의 워딩이 충격적인 언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이슈거리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네. 방점을 뒀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본질의 본질은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한번 듣기는 했는데 우리 초심 백은종 형님이 그 말씀하시면 여사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 시청자분들이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매체를 나가든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또 영부인 이런 호칭을 씁니다.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김건희 씨라고 하는 개인에게 호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명칭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그쵸? 명칭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이고 퇴진이나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는 날까지는 그 용어를 불러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걸맞는 행동과 집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그 호칭을 불러주지 않으면 이 사건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여사니까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사라고 불러줘야 이 사건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예. 여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아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자가 그 사람을 부르고 싶은 호칭대로 부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용기 있게 고발한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애초에 이걸 찍었던 시기는 9월 달이었죠. 2022년 9월. 9월에 찍고 그것을 찍을 때부터 이런 증거를 갖다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수 기자와 협업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예. 내가 개표결과 하는 날 왔다 그랬잖아요. 예. 3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작년에. 그리고 와서 제가 좀 이제 정리하고 도착하자마자 또 급한 업무 보고 3월 말인가 4월 첫째 주인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득신 작가라고 서울의 소리 작가를 네. 통해서 이명수 기자를 만나자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혼자 네. 1대1로 안 만나고 이득신 작가가 그 자리를 주선을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가 내가 이제 사실은 서울의 소리를 오래전부터 출연을 했어요. 예, 그 북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북한 예. 뉴스, 북한 이슈가 있든지 뭐 천안함 이슈, 정광훈 목사 이슈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연을 해왔고 백은종 선생하고도 같이 뭔가 프로를 하기도 했고 예. 또 대선 기간에는 6개월 동안 매주 출연해가지고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도 맞습니다. 진행하고 기억합니다.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수 기자는 야행성 기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 본 적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이명수 기자를 만나서 뭔가 이제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고 내가 이제 구상한 거를 이명수 기자하고
뭔가 공유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득신 작가 보고 이명수 기자를 좀 만나게 너 연결해라 해가지고 그 서울의 소리 부근에 자주 가는 그 삼겹살 집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만나서 서이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이득신 작가의 페이스북 보니까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이명수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이제 취임식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보 세력들이나 보도 멤버들한테 내가 의논을 했어요. 내가 취임식을 초청받았는데 네. 내가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갔다가 괜히 진보 세력들한테 오해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100% 다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네. 그래서 그렇죠. 이명수 기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또 이명수 기자도 조언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접견 날짜가 잡혔을 때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명수 기자가 목사님이 뭔 돈이 있으십니까? 제가 선물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선물을 사게 된 거고 이명수 네. 기자 자기 개인 돈으로 네. 그래서 사와라 그랬더니 핸드폰만한 향수 하나 달랑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며칠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가지고는 너무 약한 것 같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10일 있다가 네. 화장품 세트를 또 사온 거예요. 그 날짜 그 네. 딱 이제 영수증 날짜가 달라요. 향수는 제일 먼저 사왔고 10일 있다가 화장품을 사왔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결심하기를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돈을 꾸듯이 내가 사준 거니까 언젠가는 이명수 기자한테 그 돈을 갚으겠다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여사한테 줄 때도 이거 우리 집 사람이 그 조언을 해가지고 사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거 샤넬은 동양 여성들이 잘 모르는 건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 화장품을 사오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를 불러가지고 끌러보더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예. 화장품 선물을 예. 내용물을.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조언을 해줘서 했다 이렇게 했던 거죠. 내가 이제 산 걸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이 사진 거고 예. 디올 핸드백도 역시 이명수 기자의 아이디어로 예. 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하고 소통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카메라도 이명수 기자하고 상의해서 뭔가 증거 채집을 해야 되는데 증거 채집을 하는데 녹음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안 것을 결론을 내가 녹음기도 예. 막 조작이 되고 편집이 되니까 영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그러면 영상이라면은 이제 몰래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봐라 그랬더니 안경으로 된 몰래 카메라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그랬죠. 그럼 손목시계로 된 거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 그럼 이제 구해봐라 해가지고 그거 중국 제품을 아마 오다 해가지고 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어간 거죠. 차고 들어갔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후에 그 혹시 김건희 씨 쪽도 김건희 씨로부터 카톡이나 연락을 받으신 건 전혀 없으신가요? 아, 나한테 일체? 연락했다고 무슨 봉변 당하려고 연락을 합니까? 이명수 기자 7시간 대화 녹취록 때는 장인수 기자가 스트레스 쪽에서 이제 확인 전화 취재 요청 오니까 그 동생이 이거 공개한 거 맞냐 스트레이트에다가 이거 준 거 맞냐 이렇게 확인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알죠. 혹시 아,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막 그랬잖아요. 연달아 막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최순실처럼 그런데 목사님한테도 네. 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예,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있어요. 미국 저는 이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게 이 보도가 나가니까 카톡 캡처 화면이 나가는데 3이라는 숫자 단체방 숫자가 3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 조작된 캡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작된 게 아니고 제 폰이 두 대입니다. 미국 폰 한국 폰.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폰 카톡이 있을 것이고 한국 폰 카톡이 예. 다 별개로 있어요. 그것을 한 대 모아서 여사하고 같이 하니까 세 명이 되는 거야. 명수로는. 아.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되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가 쭉 이어지니까 내가 미국에 가도 대화가 가능하고 한국에 와도 어디서든지 내가 카톡하면 대화가 됐었어요. 대선 기간부터 윤기중 교수 운명할 때까지 예. 대화를 했으니까. 윤석열의 아버지. 네네. 예. 그래서 그때까지 대화를 짬짬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명 방인 것처럼 어떤 캐처에는 내 말인데도
노란색이 아니고 하얀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야.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오해하는 사람은 그냥 네,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다 그렇게 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 여사가 탈퇴를 했더라고 거기서 그 예. 방에서 세 명 방에서 예. 영국에서 탈퇴를 하셨더라고. 예. 영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장인수 기자가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장인수 기자가 나한테 이거를 이제 의견서를 네.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영상을 제보 받았고 아니 최재형을 밝힙니까 거기서? 그러면요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예예. 예. 아주 장인수 기자가 이제 MBC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제 사표 던지고 그날 이제 나한테 그 이제 소명서 뭐라고 그랬죠 그걸? 무슨 서? 그 진술서? 아니. 반론 요청서. 반론 요청서. 그것을 이제 초안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런 동영상을 받았는데 해명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사 거 따로.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변인, 부대변인. 네 사람한테 보내는 거를 각각 따로 만들었어요. 대변인 세 사람. 그 다음에 여사한테 따로 했는데 그걸 따로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내가 한국 시간으로 6시 정각에 종로에서 강연하는 날입니다. 네. 그걸 공개 강연, 다른 네. 북한 강연을. 근데 나는 이게 들어가면 뭔가 막 덮칠 것 같아요. 날 강연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냐면 몸은 영국에 있어도 사람 시키면은 충분히 나를 덮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불안한데, 이 장인수 기자 보고, 야, 나 강연 끝나고 나서 이거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영국과 시차가 있으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여기 한국 시간으로 5시 반에, 저녁 5시 반에 질의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사는 보낸 지 15분 만에 열어봤더라고, 카톡을. 근데 이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이 대변인들은 이틀 동안 열어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이 장인수 기자가. 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수상간조에서 양쪽에 그 커플들이 다 이렇게 카펫을 깔고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거기를 나타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이 사건을 읽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고 거기 나타나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대응하고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장 1차장 2차장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원래는 그 내분이 있었잖아요. 6월 달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네, 네. 이 국정원장하고 차장들이 근데 인사 문제 가지고 예, 대북 담당까지도 한 번에 그냥 뭘 날렸고 얼마 전에. 아, 그러면 이 국정원장을 교체한 게 사실은 이 건 때문에.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왜 국정원장을 교체를 하죠? 대북 담당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통일운동하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물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요주의 인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여사를 만나고 신라호텔 국빈 만찬을 초청받고 이런 거를 너희들 뭐 했냐 이거지. 보고도 안 하고. 모니터링도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게 있었고. 아니, 그다음에 그걸 모니터링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안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아니, 민간인을 사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내가 김대기 비서실장 이거 문책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교체가 됐고 했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 없으면 그걸 보완해 주는 역할을 비서실장이나 이런 데서 보완을 해 주고 여사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접견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다 이거 부속실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다 잘려야지. 뭐, 경호처장도 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경호처장이 제일 먼저 잘려야지, 사실은. 네, 뭐, 지금 경호처장은 건재하고 있잖아요. 경호처장은 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지금까지 취임해서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접견자들이 뭘 들고 왔고 선물을 나같이 들고 온 사람들 다 그것을, 검색대를 통해서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내부 고발자들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가? 아,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거였어요.
보안 검색하는 게 다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뭘 들고 거죠. 들어간지를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제 부속실이 있을 때는 자체 내 청와대 시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청와대 시절에는 제2부속실 또 경호실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총무처 민정.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한다는 것보다 서로 견제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에 만약에 이런 물건이 들어갔다, 술이 들어갔다, 책이 들어갔다, 화장품이 들어갔다, 백이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알리죠. 이거는 그 경호실도 경호실하고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내부에서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려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메시지가 들어가죠. 메시지가 예. 들어가서 이거 막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예. 이게 작동이 붕괴됐다는 거죠. 예.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명품 박스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날 내가 이제 찍은 거지만 예. 다른 날도 작정을 하고 거기서 몰래 지키고 있는 기자들을 내가 오다를 줘서 찍었다면 얼마나 많이 그런 장면들이 찍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날 하루만 찍은 걸로도 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차 시스템의 붕괴, 1차, 2차, 3차 시스템의 붕괴가 이 결과를 초래했다. 1차 시스템의 붕괴는 청와대를 안 들어간 거, 청와대를 안 들어간 그 이유,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들어간 거에서 일단 1차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2차 시스템의 붕괴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실이나 감찰실의 기능과 역할을 폐지한 것. 그래서 사각지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었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검증할 수 없고 모니터링할 수 없고 견제할 수 없고 드러날 수 없게 만든 그게 2차 시스템의 붕괴고 3차 시스템의 붕괴는 뭐가 3차 시스템의 붕괴냐.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을 이관이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차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해서 마지막에 추천을 받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마지막에 조율을 하느냐. 조율을 했냐. 김건희 여사와 딜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차 시스템의 붕괴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1차 접견 때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내가 전화 목격을 하는 것을 듣고 바로 감잡은 거죠. 여러분은 저를 그날만 본 단편적으로 저를 보셨다면 오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내가 한 군데에서만 굿모닝 충청에서만 얘기를 했나요? 저는 이 사건과 별도로 오래전에 뭘 했는가 하면 사법정의 국민연대에서 공동대표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 통일운동 말고 유일하게 또 시민단체 일을 해왔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사법비리, 예. 법적 카르텔의 피해자들을 전국에서 올라와요. 올라온 분들의 그 상담을 받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변론을 엉뚱한 사람, 상대편 변론을 위해서 한 사람들의 피해자도 상담을 받고 또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피해를 입은 사람, 또 검사가 기소와 항소를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내가 상담을 해줬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점을 하기보다는 검찰의 비리를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해왔는데 나한테 포착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컨텐츠가 수많은 업체들로부터 이 후원을 받고 모금을 받고 협찬을 받는 그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하고 비슷한 이름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예, 예. 이 단체가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커버나 컨텐츠를. 그래가지고 올 초에 2월인가 3월에 혐의 없으므로 저쪽 편을 들어줬죠. 커버나 예. 컨텐츠를. 근데 그걸 같이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검찰 간부였고 중앙지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그런 사람 부인이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응? 티켓팅을 사달라고 그러고,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줄 기업과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도이치모터스는 2억 얼마, 뭐 삼성카드는 4,400만 원, 뭐 어디는 얼마, 게임빌 업체는 2억 얼마, 액수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이거를 다 그냥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눈과 귀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제가 NK비전 2020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거기에 다섯 개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남북 무슨 문화인들이 이제 서로 남북의 화가들 해외 교포 3자 작가들이 교류하는 단체인데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남북 화가들의 미술 전시회를 열었어요. 청와대 부근의 금보성 아트센터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정도로 아주 남북 문화예술위원회들이 일을 해왔는데 작가들은 한 다리 건너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커머너 컨텐츠에 일어난 일들을 나한테 막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중미술가들도 있고 진보미술가들도 있고 보수미술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도 똑같아 제보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화가들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화가들이나 전시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장들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분들은 후원 업체가 많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렇게 모질게 내가 비판을 안 했거든요. 커머너 컨텐츠. 그런데 내가 1차 접견 때 인사를 주무르는 걸 보고 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내가. 사법정의 국민연대에서 제보받은 거 화가들하고 내가 그 수백 명의 화가들이 이제 저희 회원에 가입돼 있거든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짓을 여기서도 또 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액션을 취한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목사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권력을 사적으로 그것도 전혀 권력을 갖다가 쓸 수 없는 위치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한동훈이 네. 그 방파제 역할을 했던 자가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김건희의 권력은 더욱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네. 이젠 당까지 접수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떤 정부가 구성되고 그 정부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렇죠. 420명. 그럼 예. people, 인적 자원이 있고 스트럭처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이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을 작동이 안 되게 어떤 그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직원 대통령실 400명의 이 대통령실 직원들의 역량을 진단하거나 성과를 관리하거나 또 의사소통이 되는 것 이게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동훈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 다 주무르는 거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실이 나라의 이 두뇌인데 어떻게 뭐 정부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 역할인데 어떤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죠. 없어져 버리고 밀실에서 이 다 이 작동이 되고 있고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론들이 지금 뉴스타파하고 그 어느 시민 나 고발한 단체가 어디죠? 윤석열 김건희하고 나 한꺼번에 네,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이제 계속 그 청원을 해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빨리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캠프에서 일한 사람, 뭐 그냥 코마나 컨텐츠에서 일한 사람, 코마나 컨텐츠에 일한 사람, 뭐 그냥 일가 친척의 아들, 심지어는 뭐 10년, 그 유튜버,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그다음에 기능직 요원들은 다 그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거의 의혹이지만 실체에 가까운 사실이지만 호스트바에서 일한 사람이 또 그다음에 대학원에 그런 같이 수료를 했던 사람이 의전 비서관을 해가지고 해외
그런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같이 출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웃지 못할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임명할 때 처음에는 임동원 장관이 보수였거든요. 이 그렇죠. 사람이 실향민이고 이북의 고향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노 했어요. 두 번 사람을 보내도 그때도 거절했다고. 세 번, 네 번 보내니까 임동원 씨가 끝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일을 좀 잘했습니까?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또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아주 요직을 맡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진짜 리더 자라면 적진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건 대통령이 아주 우편향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완전히 그냥 야당도 적으로 국민들도 적으로 규정하고 이 미국의 적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외교를 펼치면서 친일 친미 사대주의 이런 이명박이가 디자인한 뉴라이트가 지배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몸뚱이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명박이가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하에서 우리가 윤석열의 치하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목사가 그 몰래카메라를 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제 충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네. 너무 그 이어져서 나중에 한번 더 하시죠. 예. 예. 오늘은 시간이 이 대표 피격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할애를 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아니, 네. 목사님 지금 네. 뭐 사실 1월 20일 날 출국하셔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지 모르신다면서요. 아, 그거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 신상도 모르고 공개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도착할 때 왜 늦었는가 하면 예.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예. 이렇게 신변보 해준다고 예. 피격 사건 듣고 그러니까 예, 그냥 사적으로 신변보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 여기는 안 왔는데 예. 그래서 우리 고상만 선생님이 네. 저 가는 데까지 잘 네.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사, 제 어떤 이동 경로나 이런 거는 동선은 가급적이면. 동선은 예, 항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좀, 어쨌든 예.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오늘 목사님의 네, 네. 충정과 진심을 네. 전달하는 걸로. 어, 그럼요.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한 번 더 모실 수 있게끔. 예, 예, 예. 은밀하게. 네. 동선에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네. 예, 저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신 부분들은 특히나 양심이 있다면 보수 쪽 인사들이 가슴을 치면서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한동훈 나부랭이가 김건희와 함께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할 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동훈은 진짜 뭐 그냥 그 존재의 가벼움. 지금 저 그냥 모닥불에 날아가는 불나방이 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그 수명도 모르고 예. 진짜 이 정무 감각도 없고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그냥 임명만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김건희 어떤 방패막이로 예. 예, 투입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하는 거 볼 때 어떻게 이 내부 고발이 아니라 이런 건전한 이런 제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악법이라고 또 이게 그런 쌍특검을 어떻게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거 몰카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몰카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보면은 정말 샤대기를 날리고 싶어요. 가발을 벗겨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잠시만요. 여기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요. 네. 지금 부산 모자라서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오 마이 굿니스. 그래서 서울로 이송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이런 아까 도시였어요. 아까 내가 이게 그 피격 그 순간 들어보니까 푹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너무 큰 소리로 들렸어요. 쑤시는 소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보세요? 예, 예, 저, 아니에요. 오재일 대표님. 예, 예, 오재일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기로는 부산대병원에서 이 사용되어 있는 경정맥을 처리할 기계들이 없어서 대량으로 예, 예. 막지 못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 제가 확인했는데 예, 그 맞는 걸로 확인됩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확인했는데 예, 아마 제가 보안을 유지한다면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저 부산이 언제 이렇게 낙후된 도시가 됐습니까? 원래 낙후됐습니다. 제2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2, 예, 제2 그 도시 아닙니까? 말은 제2수도인데요. 아니 내용은 제4, 제5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온갖 예.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부러 예, 예. 수술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지금 출혈을 막긴 막은 거냐. 이거 시간 이렇게 이끌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예 예.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예. 예 병원 그 원무과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예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 내부 사항이라고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뭐 담객자라고 이렇게 좀 하면서 했더니 아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상황이? 예, 일단 응급처치는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혈액까지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갔었으니까 아마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혈을 받으면서 그 예, 예. 심각한 출혈 정도는 막은 상태로 처치를 그렇죠. 해서 예,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다행히 그 제가 대표님 지혈하고 현장에서 지혈할 때. 출혈이 좀 있어서 대표님에게 여쭤봤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 B형이다 그러시길래 다행입니다. 저도 B형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그 다행히 그 응급실에서 응급차가 올 때 그 혈액형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일단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충격이 예. 예. 이 부산이라고 하는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예.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 그 병원에서 기자재가 충분치 못해서 처리를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게 들려가지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부산의 참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일 저 대표님 계속 그 체크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예. 또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예 계속 연락 주십시오. 저도 다시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체크해서 다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현지에서 오재일 잼잼자봉단 부산 대표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이게 저는 막 그냥 아까 계속 떨리더라고요. 손이 막 부르르 떨리고 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고 난립니까? 이게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아니 그 뭐야 해운대에다가 지 마누라가 하고 있는 화랑에서 조각 세우는 거는 신경 쓰면서 아니 병원에 지금 기자재가 없다는데 이거 하나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시장이라고 앉아있는 겁니까 지금? 영부인이 엑스포 해외 나가서 마이크 잡을 때 뜨거운 밤이라고 그러고 뜨거운 부산이라고 그러고 부산 다방 얘기나 하고 그러잖아요. 오봉을 돌렸죠? 네. 그리고. 오봉 돌리고. 자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우리 오늘 고장만님은 자기의 발언에 그 10분의 1도 분량을 못했는데. 발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 오셔서 정말 열변하시는 걸 보면서 내용을 많이 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오늘 새로운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의 진정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뭐 이러저러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되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한 번 더 듣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러저러한 험한 꼴 많이 보면서 사건 많이 다뤄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테러 기습범이 완벽하게 현장에 진입해서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으로 방치됐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믿을 수 있는 사회인가 그리고 또 정말 제1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분에 대한 경우가 이렇게 허술한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과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폐악질을 하면서 이 정말 진짜 고통과 고통 속에서 이 지내온 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는 계기로 좀 삼고 귀한 분을 귀하게 좀 대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귀한 역할을 하는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열심히 싸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뭐 등등 예.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도 한번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가는 것이 아니냐고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또 자꾸 그런데 동선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화동 서울대병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동선 얘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이 사실은 좀 보수적인 그런. 네. 곳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그 병원에 그 해화동에 그 서울대 병원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김성수 TV 설날 특집을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하신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디올백 의혹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정확히 확보하고 거기에 집중해 줄 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디올백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이 국정농단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긴급 투입됐다면 한동훈부터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신변. 감사합니다. 신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TV 이제 3시에는 이태원 클라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시에 좌충우돌, 10시 반에 오늘 또 새로 런칭하는 개삼촌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생겼는데요. 10시 반 방송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